좋았다 진짜. 사실 저는 일정은 이제 저 여기까지인데 일단 여행 어떠는지 소감 뭐 진짜 좋은 자연 경관 속에서 뭐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밥도 먹고 참 이제 좋은 사람을 얻었다는 게 예. 아 근데 진짜 그래 완전이죠 진짜 그래 아. 나는 스스로 되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좋은 동생들도 알고 어 재밌었어 와 여긴 또 완전 다른 느낌이네 와 진짜 느낌 있다 야 야 이거 기억 많이 남겠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못 먹어 아 빼도 왜 크림을 빼 그리고 내가 너무 존경할 정도로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 그거 인정 그래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웰컴 키트 준비했어요 어? Possiamo entrare? Buongiorno 올라가요? 올라오래요? 서양 미술에서 너무나 중요한 철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천에는 사실 이렇게 나 알바 고생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재밌었어 음악도 듣고 너무 좋은 게 괜찮죠 여기 진짜 위대하다 위대 감사합니다 끝. 고마워요 아 근데 너무 좋아 나 이런 느낌 진짜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우리 저도 이제 기사 기사 검색하고 왔거든요 근데 기사 검색인데 막 물가 비싸지고 폭염에 아 이탈리아에 어 그냥? 그래서 약간 걱정하고 왔는데 직접 와봐야 돼 진짜 유럽은 제가 썩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유럽 자체가 주는 저한테 뭔가를 감흥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대자연 같은 걸 좀 좋아하고 아 대자연 네. 아, 이 여행을 재미를 어디서 찾지? 아니 맛이 별로 없어 진짜 생각보다 힘든 건 그들의 여행이고 나는 그냥 내 여행을 딱 즐기고 있을 뿐인데 약간 기분이 새벽에 어디 도망가는 그러네 진짜 맞아. 녹화 다 끝난 세트장도 돌아다니는 아, 약간, 오, 약간 그런 오, 느낌 그래. 나 원래 사진 진짜 잘 안 찍는데 찍고 싶네 촌스럽게 쳐다봐도 괜찮아 어,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무조건 와야 되겠다 무조건 와야죠 무조건 나 진짜 아쉬워 어, 가는 거 응? 나도 아쉽다 돌아가는 거 응 그치 나도 다 아쉽죠 않아? 다 아쉽지 다 아쉽지 아무튼 뭐 말이 길어졌는데 뭐야 평가지예요? 마지막 아, 평가지니까 이거 이거 마지막인데 또 써? 여행 전반적으로 아, 평가해 주시고 총체적으로?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오늘 가이드가 제공한 정보들은 유익했나요? 정보가 뭐야? 오늘 정보 뭐 있었지? 완전 미흡이야. 정보는 없었는데? 불만 아니야? 오늘 가이드가 계획한 전반적인 여행 코스에 하나도 안 됐어요. 뭐, 하나도 안 됐어요.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불만보다 더 밑인데. 체크할 겸. 그냥 뭐 날씨가 아쉽죠, 그죠? 날씨지 뭐. 이건 어쩔 수가 없지. 오류. 오류. 나는 의견이 좀 달라. 오, 식사만 좋겠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덕분에 행복했습니다. 오, 만족도 5점. 와. 제일, 오늘 제일 고마웠던 친구야, 진짜. 가이드 제공한 정보 유익했나요, 만족? 오, 그런가? 너무 행복했다. 오, 만족도 5점에 만점에 5점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다 너무 잘 주셨어 날씨 유유 다 불만? 그리고 전반적인 여행 코스 망했어 와 5점 만점에 100점 와 이게 맞아요 이게 조준인지 급비형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정확합니다. 너무 감사하네요. 아,
5점은 알베가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100점 줬습니다. 만족, 매우 만족. 네. 오, 다 만족? 와, 아, 진짜 진심일까? 다 만족가라고 하는데 가이드 평가한다면 당신을 몇 점 주시겠습니다? 빵점. 매우 만족하고 빵점. 저도 제일 친한 아나운서 친구예요. 빵점 줬죠, 빵점. 알베르토 가이드 하지 마. 안 돼. 망해, 망해. 빵점 준 이유는 뭐냐면 빵점 주면 다시 한번 만날까 싶어서 빵점 준 거예요. 네, 다시 한번 만나서 너무 알베 이제 뭐 내가 뭐 당연히 100점 주고 싶죠. 5점 만점이면 5점 주고 싶고. 근데 이제 빵점 준 건 다시 보자라는 의미. 만회해야잖아. 만회해야 되잖아. 왜 빵점 줬지? 본때를 보여주겠어. 약간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알베르토와 여행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.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저랑 와이프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. 아무래도 말 안 듣고 안 차고 뭐 했는데 그 다음에 둘째 태어났어요. 둘째 태어나니까 와 첫째가 진짜 천사다 느꼈어요. 아마 여러분도 다음 가이드 혹시 그 얘기를 이렇게 빌드업한 거야? 우와. 다음 가이드 만날 때 죽어봐라. 저한테 연락 오지 않을까.